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일깨워줬습니다. 참사 이후 10년을 돌아봤습니다. 보건의료 지원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온 아프리카 미래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최재걸 전 고려대 의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를 돕는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가 최근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해 정기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텃밭을 운영하고 엄마들의 나눔과 교제에 힘쓰고 있는 청주 우암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잊지 않겠다던 다짐을 기억하며 지난 10년의 시간을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이경주, 이다혜, 이단미, 이소진, 이은별.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며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추모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애써주십시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국민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외침이 10년째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4월 16일, 고난주간에 마주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가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구조활동과 실종자 수색에 직접 나설 순 없었지만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가족들 곁에서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위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부모들의 눈물을 주의 위로와 자비의 손길로 닦아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하면서 유가족들은 한국교회에 직접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나 정부나 쪽에다가 좀 재고 한번 좀 실태 말씀도 한번 좀 해줬으면 하는 좀 있습니다. 네. 저희들 뭐 네. 힘으로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희 힘들이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뭐 힘이 없더라고요. 저희 한국교회는 때로는 걷기 순례로. 제일 그 실종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색을 중단하는 거거든요. 10명이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가장 바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때로는 단식을 통해. 약한 사람의 최후 수단이죠. 이거는 그들이 할 게 아니고 종교인이 우리가 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로서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건 해야 된다. 때로는 목공 작업을 함께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일깨운 계기가 됐습니다. 일회성 위로, 생색내기 방문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는 것의 진정성을 알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준 것도 교회인데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같이 해주는 것도 교회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신뢰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안산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서울시 의회 옆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전사회에 대한 어떠한 그 구체적인 계획,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보건 의료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온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올여름 100여 명의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의료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재걸 전 고려대 의대 핵의학과 교수는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를 돕는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7년 외교부 등록 공익 법인으로 출발한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현재 말라위와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잠비아 등 아프리카 25개 나라에서 보건, 의료, 교육 분야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나눔을 통해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아프리카, 행복한 아프리카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재단 설립 17년째, 100여 명의 아프리카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병원 건립과 의료장비 지원, 병원 컨설팅, 장애인 재활사업, 현지 의료진 교육, 모자 보건사업, 의료봉사활동 등을 쉼없이 펼쳐왔습니다. 거기는 뭐 의사나 또는 간호사도 있을 거고 또는 또는 이제 의료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뭐 의료 기술직이나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질병을 치료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그 어떤 기술을 네네. 가진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달란트를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걸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합류해 의료봉사활동과 말라위 현지 의료진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최재걸 이사장이 취임한 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에스와티니 최초 의과대학인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 개교 준비입니다. 국내 선교 초기 로제타 홀 선교사를 비롯해 의료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에 들어와 현지 의료진 양성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를 설립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에스와티니에서 이제 저희 선교사분이 세운 그 의과대학이 거의 인가를 받게 됐는데 이제 그런 그 의과대학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가르칠 분들, 그러니까 교수 요원이나 아니면 이제 커리큘럼을 뭐 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새 은혜교회 장로이기도 한 최재걸 이사장의 꿈은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족적을 남긴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한국교회와 선교사, 후원자들의 연결 통로가 돼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아프리카 미래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선교 도중 별세한 박상은 대표가 꿨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거, 네. 예, 그 이제 거기서 순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일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갖춰지면은 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이제 재정적으로 좀 탄탄하게 이렇게 이제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걸 이사장은 아프리카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대륙이라며 오는 8월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의료 선교 대회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비전 트립으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좀 그 소외되어 있는 대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네. 도움을 주는 나라로 아주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는데 그 마음을 계속 간직을 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가 최근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해 정기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선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장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 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승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 현장. 오는 9월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파송할 총대들을 선출하는 투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기표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노회원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는 올해 노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총대를 선출한 건 예장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가 처음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노회원들은 투표 전 본인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투표 당일 현장 출석을 확인받고 본인만 아는 비밀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노회원의 투표는 즉시 암호화돼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투표 결과의 위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암호화된 개표 결과는 영구 보존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에서는 모두 240여 명이 투표에 참석했는데 투표와 개표, 선거 결과 공표까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총대 후보 400여 명 중 목사 총대 23명, 장로 총대 23명 등 모두 46명의 총대를 선출하는 복잡한 방식의 선거였지만 예년보다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 또 시연, 또 사전 테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했던 거죠. 한 3개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는 우리 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총회장이나 임원 등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이 깊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 교단의 경우 교단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했다가 일부 후보자들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IT 전문가이기도 한 이면철 노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전자투표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기술을 블록체인이 가장 현재 100% 보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써서 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존되고 지켜지리라고 이제 확신을 했던 거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거가 교계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와 장로들의 불신을 뚫어야 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가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노회와 총회에서 선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텃밭을 운영하고 엄마들의 나눔과 교제에 힘쓰고 있는 청주 우암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교회 마당에 자리한 아이들의 텃밭 베베팜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직접 심은 상추와 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텃밭의 작물들이 자라는 과정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피며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물을 심고 자라는 것까지 보고 또 수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연의 섭리를 같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이 있어서 마련해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베팜을 보면서 거기 이런 팻말들이 다 붙어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좀 교회와 성도들과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베베팜을 지나 비전센터로 들어가 보니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도란도란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청주 우암교회가 진행하는 엄마들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 마더와이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각자의 상처와 은사 나누기.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받은 상처부터 어린 시절의 일들까지 바쁜 일상으로 외면했던 각자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은사를 돌아보며 엄마로서의 역할을 떠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엄마들의 육아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육아하다 보면은 자녀들하고 남편한테만 이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존감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1920년 설립된 우암교회는 104년의 역사만큼이나 지역사회에 줄어드는 아이들을 몸소 실감해왔습니다. 실제로 교회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1학년 학생은 13명. 우암교회는 출산과 육아를 주저하는 부모 세대의 신앙교육과 회복, 교회 안 돌봄 문화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100년이 또 걱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좀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그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을지 또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전수할 수 있을지. 김종경 목사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아이를 돌볼 때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져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가 목회자의 영성을 강화하고 글쓰기 역량을 높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장백석 대전노회 정기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가 목회자의 영성을 함양하고 글쓰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설교자의 글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김기성 목사와 김영복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전노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선 5명의 강도사 인허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